네, 강좌내입니다.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할게요. 이번 주부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차례 좀 말씀드린 것처럼 ABC 신도시 코딩을 진행을 합니다. 상당히 재밌는 강좌이긴 한데 미리 이게 어떤 강좌인지 좀 깊이 있게 말씀을 좀 먼저 드려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니까 대부분 코딩 프로그래밍을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좀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이 강의를 진행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강좌의 어떤 구체적인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가 무엇인지 그것도 좀 정리를 먼저 하고 수업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을 할게요. 일단 기간부터 말씀드리자면, 기간은 1년에서 아마 2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이번 강좌는 상당히 좀 깁니다. 다른 강좌들은 뭐 1주에서 2주의 녹화가 끝났는데, 이번 강좌는 1년 이상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3년 꼬박 채우고 아마 2024년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교재는 약 100권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00권이고 지난 에피소드에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처음에 이제 엘릭스부터 시작해요. 엘릭스에서 지금 여기 있는 이 교재들부터 먼저 쭉 정리를 해 나갑니다. 제가 난이도 순으로 좀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거는 좀 쉬운 것들이고, 그리고 뒤에 있는 것들은 조금 어려운 것들인데, 0, 1, 2, 3만 빼고 일단 4번부터 진행을 합니다. 이건 기초적인 내용인데, 기초적인 부분들은 조금 건너뛰고, 그다음에 4번 프로그래밍 엘릭스부터 시작을 해서 쭉쭉쭉쭉 교재들이 조금씩 난이도가 높아져가요. 그래서 매스터링 엘릭스 정도 왔을 때는 굉장히 좀 난이도가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엘릭스부터 대략 20번 정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엘릭스가 끝나는 대로 러스트 과정을 또 진행을 해요. 그래서 연결해서 진행을 합니다. 엘릭스 하고 끝난 다음에 러스트 하고 끝난 다음에 머신러닝 하고 중간중간에 뭐 데이터베이스라든가 알고리즘이라든가 등등등등도 같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강좌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프리레퀴즈 사전 이수가 필요해요. 그래서 엘릭스에 대해서 적어도 강좌 하나 이상은 학습을 하셨고, 러스트도 하나 이상은 학습을 했고, 그리고 머신러닝도 하나 이상 학습을 했다고 상정합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에 대해서 뭐 슈퍼바이즈드 러닝, 언슈퍼바이즈드 러닝, 리인포스먼트 러닝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른다. 그러면은 안 맞아요. 러스트의 가장 기본적인 문법들 하고 또 특히 오너십 개념 그것도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러스트 같은 경우 오너십 개념이고 머신러닝 같은 경우는 뭐 다양한 리인포스먼트 러닝 같은 경우 CNN,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이라든가 리인포스먼트 러닝이라든가 슈퍼바이즈드 러닝, 언슈퍼바이즈드 러닝 이런 개념들은 이미 알고 있다고 상정합니다. 엘릭스도 마찬가지 펑셔널이잖아요. 펑셔널에 대한 패턴 매칭이죠. 패턴 매칭 같은 개념들은 이미 좀 이해를 하고 있는 걸 상정해요. 자, 그렇게 요게 프리레퀴즈입니다. 그럼 이것은 우리가 이미 중급 3년차, 4년차 예, 다 이미 강좌를 올려두었어요. 그러니까 그 강좌 참고하시면 됩니다. 코스 들어서 팀즈비트 여기에 중급 아마 3년차 정도부터 내용이 있을 겁니다. 볼까요? 어디 있나요? 쭉쭉 내려가서 쭉 중급 2년차, 3년차 2년차에 있군요. 2년차에 3일 만에 끝내는 뭐 피닉스 라이브 뷰 요약이라든가 하루 만에 끝내는 엘릭스 기초 이게 중급 몇 년차죠? 중급 2년차에 있네요. 요것들을 공부를 하시고 와야 됩니다. 공부를 했다고 상전합니다. 그리고 머신러닝에 대해서 난 전혀 모른다. 그러면 우리가 초등학생을 위한 스크래치 코딩이 있어요? 그게 초등학교에 있나요? 중급 1년차에 있나요? 어디쯤 있나? 스크래치 코딩. 코딩 스트레치 해가지고 초급 4년차에 MIT 고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요걸 보시면은 머신러닝에 대한 개념들을 잘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 쪽으로도 좀 기본적인 개념이 있는 걸 상정해요. 자, 그리고 저 코딩 목표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코딩하느냐라고 하는 건데 ABC 신도시라는 걸 코딩한단 말이에요. 그럼 ABC 신도시가 뭐냐? 라고 하는 건 먼저 말씀드리죠. BRI 프로젝트에 대해서 먼저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BRI는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BRI 프로젝트 이미지를 볼까요? 이미지를 보면 요런 이미지예요. 그래서 대략 뭐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길과 항구와 이런 걸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 150개 국가가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포함해서 150개 국가 참여하고 있고, 그리고 이를 길을 닦는 것은 거의 다 이미 완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길을 따라서 신도시, 도시들을 건설해 나가는 것들이 이제 다음 단계로 이어지는 거라고 상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코딩하는 건 뭐냐니까, 요 길을 따라서 건설될 신도시들의 모형을 하나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걸 설계를 하고 그걸 코딩을 하는 것이 이번 ABC 코딩의 목표이고 내용입니다. 상당히 재밌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도시가 어떤 도시인 것인가 라는 건데, 지금 도시와는 좀 사뭇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BRI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150개 국가에 건설될 신도시의 프로토타입을 한번 구성해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150개 국가는 뭐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관습도 다르고 법도 다르고 제도도 다르고 뭐 다 달라요. 다 다르죠. 이런 다 다른 국가들이 공유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표준적인 도시, 그걸 우리가 코딩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 도시의 특징이 뭐냐니까, 이 도시 특징을 미리 목표를 얘기를 할게요. 목표라면 일단 완전 고용. 모든 시민들을 고용하는 완전 고용 사회이고, 또 완전한 복지 사회. 예, 완전 복지 사회이고, 그리고 초절전 사회라고 그럴까요? 에너지 소비를 기존 대비 10분의 1 이하. 에너지 소비를 기존 도시 대비 10분의 1 이하로 줄인 도시. 이하로 줄이고, 그리고 친환경 도시죠. 친환경 도시고, 모든 것이 자동화된 도시, 자동화와 무인화된 도시.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건 우리가 뭐 현실적으로 이걸 구현하겠다는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그런 도시를 상정해서 한번 코딩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이상적으로 들릴 수는 있습니다만, 실제 코딩 주제로서 이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가능한지 안 하는지 일단 보죠. 자, 자동화 무인화이고, 주 5일 근무, 주 5일 근무이고, 하루 4시간 근무, 4시간 근무. 그리고 1인당 GDP, 한국을 상정했을 때, 1인당 GDP, GDP 퍼캐피타 그럴까요? GDP 퍼캐피타. 1인당 GDP를, 한국의 경우, 상합니다. 10만 달러 정도? 10만 달러. 될 수 있는 사회입니다. 지금 한국 GDP가 3만 불 좀 넘잖아요. 그리고 뭐 울산이나 평택 같은 경우에는 거의 5만 불 수준이죠. 울산 GDP의 두 배 정도. 울산의 두 배 정도 되는 그런 도시를 우리가 구인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구인하느냐라고 하는 건데, 그걸 이제 코딩으로 구인하겠다는 겁니다. 코딩을 하는데 엘릭스를 써요. 엘릭스를 쓰고, 자동화란 게 무엇인가라고, 자동화. 뭘 두고 자동화라고 할 것인가라고 했는데, 일단은 사람과 사람 간의 어떤 관계 혹은 또는 소통 메커니즘, 소통 방식의 자동화.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예를 들어서 짜장면 한 그릇 시킨단 말이에요. 짜장면 한 그릇. 한 그릇은 배달 안 해주니까 두 그릇 배달 요청하는 거죠. 그렇죠? 요청하고 전화로 한다고 가정합시다. 일단 전화 1번 전화로 배달을 요청하면은, 그러면은 전화를 받은 사람이 전화를 받은 사람 주인이라고 할까요? 주인이 주방에 두 그릇 요청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음식이 만들어지면은 배달원에게 이 두 그릇을 배송을 지시하고,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 집에까지 배송이 되고, 우리 집에 오고, 나중에 이제 그릇을 또 찾으러 가고, 그릇 반환. 보통 이런 메커니즘이 되잖아요. 이게 사람과 사람들 간의 어떤 소통 방식입니다.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소통. 있고, 그리고 생산자 내에서 생산팀 내부의 소통.
그래서 주인이 주방에 도로 요청하고 혹은 주인이 배달원에게 배송 지시하고 그리고 물류 시스템이 동작하죠. 물류 시스템. 교통 물류죠. 그죠? 다음에 또다시 물류 시스템으로 해서 반환되고 요런 시스템이잖아요. 이게 짜장면 한 그릇을 우리가 짜장면 두 그릇을 주문했을 때 배달 앱을 이용했던 어쨌든 하는 이런 게 우리 동네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제가 살고 있는 제주도 한경면이라는 데서는 이런 식으로 짜장면을 배달해서 주문해서 식사를 합니다. 근데 이걸 자동화한다는 것은 뭐냐니까 이제 배달 앱을 쓰는 거잖아요. 뭐 배달 앱 요즘 많이 있는 배달 앱에 앱을 이용하면은 이 과정들이 다 자동화되는 거죠. 그죠? 배달 앱을 통해서 전 과정, 그러니까 주문과 생산과 배송의 전 과정을 자동화. 그죠? 그런 배달 앱을 구성하는 겁니다. 그죠? 배달 앱. 딜리버리 앱이라 그럴까요? 뭐 주문 앱이라 그럴까요? 뭐 식사 앱이라 그럴까요? 하여튼 이런 앱입니다. 이런 과정을 뭘로 하느냐니까 우리가 엘릭스로 구성을 합니다. 여기 엘릭스 역할이에요. 엘릭스. 코딩을 진행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자동화도 있죠. 두 번째는 어떤 기계 머신의 자동화를 머신과 사람 간의 어떤 소통 방식의 자동화. 이건 무슨 말이냐니까 주방에서 짜장면을 만든단 말이에요. 짜장면을 만들 때 주방장과 그리고 각종 요리기구 그리고 식재료 간의 어떤 소통이 발생하죠.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노동이라고 그러잖아요. 노동. 이 노동인데 이 노동 과정을 자동화하는 겁니다. 일종의 로보틱스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손으로 뭐 밀가루 반죽하고 하는 것들을 다 머신으로 처리하고 손으로 뭔가 뽑고 뭐 찢고 하는 것들도 머신으로 처리하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 뭘 하느냐니까 우리 이어지는 러스트로서 진행을 할 겁니다. 러스트. 그죠? 그리고 머신과 머신 간의 소통 방식뿐만 아니라 일단 1년에 어떤 고도의 어떤 정신노동이랄까요? 고도의 정신노동 또는 판단 등의 자동화.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이거는 뭐 주방이었고 이거는 소비자였고 사장 입장이죠. 사장 입장에서 내가 여기다 짜장면집을 열면은 중국집을 열면은 중국집을 개업하면은 하면 성공할까 할까 얼마나 벌까 그리고 위험은 무엇일까 등등을 이제 판단하는 거잖아요. 판단한 다음에 개업을 하고 뭐 어떻게 하고 하는 거죠. 그죠? 일련의 과정이 진행되는데 요 과정을 자동화하는 거예요. 이것도 자동화하는 거예요. 판단을 머신에 대체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머신러닝으로서 진행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 단계로 진행을 해요. 첫 번째는 이런 어떤 사람과 사람들 사이의 소통 과정을 자동화하는 것. 요것들을 이제 엘릭스 과정을 통해서 1년에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과정일 텐데 사람과 사람들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가서 뭐라고 해야 되나요? 동사무소에서 등본을 뗀다. 동사무소 등본 발급한다. 시청에서 무슨 재산세 납부를 한다거나 혹은 국세청에 세금을 납부한다. 부가세를 신고한다. 혹은 뭐 학교에서 공부를 한다. 등등등 이 모든 것들은 사람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죠. 사람과 사람 간의 소통이잖아요. 간의 소통. 요 과정들을 다 자동화하는 거예요. 뭐 은행에서 은행을 방문한 은행에서 뭘 한다 혹은 또 뭐가 있나요? 시장에서 뭐 장을 본다거나 또는 치과에서 뭐 치료를 한다거나 뭐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한다거나 등등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진행되는 소통 과정 전반을 다 자동화하는 거예요. 이게 엘릭스로 처리할 겁니다. 그래서 굳이 치과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치과에서 진료받고 처방받고 어떤 처치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다 자동한다는 건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상상이 잘 안 될 거예요. 일단 코드를 보셔야 될 겁니다. 코드를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다 자동화하고 그다음에 머신도 마찬가지죠. 머신들도 머신 자체도 이 워킹 프로세스라 그럴까요?
워킹 프로세스를 최적화하는 옵티마이제이션. 머신이 워킹 프로세스를 옵티마이제이션 한다 하는 거. 좀 똑똑한 똑똑한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예를 들어 제주도에 있는 모든 MRI 장비, MRI, CT 장비, X-ray 장비 등등등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동하는 거죠.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동하는 거죠. 제주도에 여러 병원이 여러 개 있고 의원도 여러 개 있잖아요. 약국도 여러 개 있고 있는데 이러한 그러니까 약국과 병원 등등을 모든 병원, 약국, 의원, 기계, 장치 등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동하는 거예요. 이 시스템을 연동하는 작업은 엘릭스로 진행합니다. 이건 엘릭스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머신 하나하나를 제어를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머신 하나하나의 제어. 머신 컨트롤이라고 그럴까요? 컨트롤. 요거는 러스트로 보시다가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그러니까 크게 큰 줄거리는 이렇게 구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업무를 처리하는 소통 방식을 자동화하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간의 소통 방식을 최적화하고 자동화하고 하는 거예요. 하고 그런 다음에 기계 하나하나, 머신 하나하나의 머신 각각의 동작이라 그래야 되나요? 혹은 또 기능을 최적화하고 그렇죠? 이게 엘릭스라는 거잖아요. 엘릭스라고 최적화하는 거는 러스트로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사람 그 자체를 자동화할 수도 있죠. 사람의 노동 그 자체를 자동. 그러니까 의사는 병을 진료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의 역할을 머신으로 대체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머신러닝으로 진행할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하면은 전반적으로 지금 제주도를 예를 든다면 제주도의 인구 노동 인구의 노동 시간 중에서 대략 90% 정도를 자동화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렇게 자동화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처음에 목표로 했던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전한 고용, 완전 고용과 완전 복지.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떤 일을 할지 이렇게 결정하는 겁니다. 시스템에 의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일할지 결정할 수 있는 완전 고용 시스템이죠. 그죠? 그리고 머신들이 대부분 일을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그렇게 딱히 할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밑에 다시 좀 적을게요. 요런 시스템을 우리가 코딩하면은 사람은 주 5일 하루 4시간만 근무해도 충분하지 않느냐는 거죠. 4시간 근무. 이것도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4시간까지도 할 필요 없을 것 같긴 한데 어쨌거나 그렇게 하고 그리고 모두가 각자의 최적 업무를 수행하도록 구성할 거예요. 그래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최적인지 그 사회의 어떤 효용이 최대가 되는 방식으로 각자의 역할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그 시스템으로 한번 구성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완전 복지. 완전 고용과 완전 복지입니다. 복지와 완전 고용 시스템이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1인당 GDP가 10만 불이 될 수 있는 사회. 예, 지금 울산 GDP 2배가 될 수 있는 사회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과 사람들이 사람과 사람의 소통을 머신으로 대체 머신과 머신의 소통 이 소통으로 대체하면은 교통 물류 수요를 기존 대비 10분의 1 이하로 줄일 수가 있죠. 이하로 축소할 수 그죠? 시스템이 난단 말이에요. 등본 때려 동사무소에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니까 다 시스템이 처리를 할 거고 재산세나 뭐 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해서 뭐 신고하기 위해서 국세청에 갈 필요도 없고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세무사를 방문할 필요도 없고 다 시스템이 처리하는 겁니다. 그죠? 시스템이
시스템에 의한 어떤 세무 행정이라든가 행정 그라든가 뭐 시청 뭐 읍면 동사무소 그리고 뭐 국세청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있죠. 하여튼 사회 전반 은행도 있고 뭐 기타 등등 사회의 모든 인프라를 모든 인프라를 시스템으로 대체. 여기에 우리가 코딩을 지금 진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렇게 말로 해가지고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조금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이해가 안 되지만 코드를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코드를 지금부터 이제 코딩 이번 주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이번 주부터 엘릭스부터 시작을 해서 쭉쭉 진행을 해나갑니다. 쭉쭉 진행해 나가는데 먼저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들이 학습하실 분들은 정확히 파악을 하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참여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책 우리 교재 100권 정도 준비되어 있는 이 책을 다 마칠 때쯤이면은 우리 ABC 코딩 신도시도 완전히 코딩이 완성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ABC 코딩과 각 교재의 강좌 녹화를 동시에 같이 진행을 해 놉니다. 그러니까 교재 각각의 어떤 강좌 녹화를 진행을 하고 한 권 하고 또 한 권 하고 또 한 권 하죠. 한 권 마치면 그 다음 또 한 권 하고 또 마치면 또 그 다음 한 권 하고 이렇게 쭉 해서 100권까지 진행을 하는 거예요. 100권을 진행하고 그러는 중에 ABC 코딩을 또 진행을 따로 별도로 합니다. ABC 코딩은 또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ABC 코딩을 진행하는 이 기간과 그리고 강좌 녹화 기간 두 개가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아마 1년에서 2년 정도 걸릴겠죠. 이게 2년 정도 진행할 것이고 ABC 코딩도 1-2년 정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마칠 점이면 이것도 마치는 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략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여러분들 이게 도대체 저게 뭔가 싶을 거예요. 뭔가 싶을 텐데 코드를 보셔야 됩니다. 코드를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코드를 보면은 백문이 불려 잃고 100번 듣는 것보다 코드 하나 보는 것이 훨씬 낫죠. 그래서 ABC 코딩을 진행하는데 다만 한 가지는 뭐냐니까 이번 이 ABC 코딩 진행하는 것과 그리고 이번에 새로운 교재로서 수업을 진행하는 100번 진행하는 것은 학습자들이 사전에 이런 지식이 있어야지 따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요게 없으면은 따로 오기 곤란합니다. 자, 어떤 문제가 되시죠? 하여튼 상당히 재밌을 겁니다. 나름대로 준비를 좀 많이 했어요. 엘릭스 교재만 하더라도 여기 있는 책들을 제가 거의 다 봤습니다. 다 보고 무엇을 이 수업할 때는 ABC 코딩에 무엇을 추가하고 이거 이 책을 할 때는 무엇을 또 추가하고 이 책 할 때 뭐 미리 계획을 다 세웠어요. 그런데 시간이 좀 걸렸는데 하여튼 쭉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 23권을 마쳤을 때쯤 요거는 시간이 많이 안 걸릴 때 아마 내년 3-4월 늦어도 5월 6월경이면은 엘릭스 코딩 과정전은 다 끝날 텐데 요게 23번 정도까지 왔을 때는 방금 말씀드린 것 중에서 엘릭스로 처리할 부분, 사람과 사람 간의 소통 방식을 자동화하는 과정은 다 끝낼 수 있을 겁니다.